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서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